롤체는 귀튜브. 자, 첫템 렉사이. 어? 연운이 있는데 VIP 브랜드가 떠줬다? 각을 일단 안 볼 수가 없죠. 장갑 워윅. 어? 쌍발 가자. 쌍발이 나왔는데 안 고를 순 없어요 제가. 그리고 레벨업 하나 누릅시다. 갱플랭크 빨리 뽑고 루시안 빨리 뽑고 코르키 빨리 뽑은 상태에서 옷쌍발 빌드업으로 할게요. 대검 좋다. 인피 스타트 이자 되나? 되네. 아, 3코어짜리가 많이 떠줬지만 떠주진 않았고요. 탈론 사고 지금 되니까 이렇게 성능기 일단 피관리 되겠죠. 저 피관리 하면서 갈게요 이 판. 인피 받고 피관리하기 위해서 인피를 박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싹 다 팔아 그냥. 용병 안 보면서 갑니다. 아, 또 한 떴고. 차라리 진짜 어차피 갱플 나오면은 돈 계속 뜯어주거든요. 그냥 지금 레벨업 해. 갱플 떠주면은 그때부터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일단 내시 2성이지만 제가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잘 이겨주는 모습이죠. 날려주면 끝. 아, 갱플이 안 떠주는데? 일단 2성 되는 거는 싹 다 계속 하면서 가볼게요. 요거 그냥 2성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갱플 나오면은 탈론 팔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이자 봅시다. 복궁 아니면 음전자? 피바, 고연포, 라위. 거결. 복궁 뺏겼으니까 음전자로 갈게요. 요거는 뭐 피바라기 순 그냥 템 빠지는 대로 바로바로 만들어 줄 것 같긴 합니다. 자, 탈론이 이 친구 잘라줬고요. 오, 세게 이겼는데 다섯 마리. 와, 아, 코르킨 좋다. 이거 연승하고 싶으니까 리롤 딱 한 번만 해보죠. 갱플. 아, 진짜 마지막 갱플. 아, 더 이상 돌리면 안 돼요. 진짜 마지막. 일단 뭐라도 올려봐. 보여줘, 사쌍발 갱플랭크. 사쌍발인데 약하다? 말도 안 돼. 사쌍발이면 이론상 세야 돼요. 브랜드였으면 이겼을까? 브랜드였으면 이겼을까요? 근데 여기 1등이라 좀 세다. 아, 왜 이제야 떠줬어. 그럼 이 친구도 넣어주고 사규기 위치 살짝 확인. 가운데네. 자르바는 팔겠습니다. 옷쌍발 되면 공격력이 일단 80 증가해 100% 확률로 한 번 더 때리는 거라서 초중반에 옷쌍발을 하면 진짜 피관리가 잘 되겠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오오? 어차피 얘 1성이라 앞으로 나가면서 죽을 확률 높아서 일단 얘 줄게요. 그리고 연운 하나만 재조합합시다. 제발. 피바라기 이러면 너가 먹어. 이러면 템을 이쁘게만 뺀다면 막템은 거결이 될 확률이 높긴 하겠죠. 제발 돈 뜯어와. 돈. 아, 아, 미쳤다. 끝났다. 진짜 끝났다. 이렐리아 견제하면서 갑니다. 와, 너무 세요. 이러면은 3,4교계를 쓸건데 3,4교계는 징크스가 받고 얘는 그냥 배치로 왔다갔다 합시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해요, 피바락이 있어서. 아, 이게 3회기 뜬 힘이나 아니면 명사수나. 재활용으로 가죠. 재활용. 나를 잠깐 사주고. 이거 전쟁으로 거결도 바로 줍니다. 끝났어요 이제. 자, 지금 풀템 갱플 2성인데 옵상발인데 진다? 말도 안 돼요. 돈 뜯어와.
그렇지. 이거 그냥 서풍 만들게요. 사교계. 이 친구 쓰지 말고 나중에 그냥 레오나 브라움으로 암라인 쓰면서 사교계만 받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이사교계까지만 빨리 넣고 마무리. 리롤 딱한 번만 해볼까요? 레오나, 이거, 세나, 확률 있죠? 3번. 일단 너로 섞어. 너 팔고, 너 사고, 팔고, 팔고, 이기고, 이렐리아 팔고, 이자 보죠. 서풍 못 만들었네. 제발. 제발. 장난하지 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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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요건 좀 아니죠. 일단 돈 벌었으니까 요거 팔고 이자 봅시다. 자, 살 거? 없죠. 근데, 레벨업 하니까 지는 거 진짜 국룰이네요. 아하. 그리고 저 진짜 못 참아요. 서풍 불초로 갑니다. 어차피 피바 있어서 3, 4교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앵프라, 돈 뜯어줘.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나르도 이성 됐네. 이러면은 쓰고 싶은 걸? 세라핀을 잠깐 내리죠. 여우는 그냥 싹다 먹어. 레오나 이성 좋아요. 코르키 삼성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는 좀 많으니까 블루 하나 뺄게요. 얘 스킬 두 번씩 써서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궁템들은 웬만하면 징크스 물리딜템으로 빼고 싶습니다. 거학이나 뭐 그런 것들. 거학이 제일 좋긴 한데 거학 만들고 싶어요. 거학. 요거 지금 팔죠? 루시안 삼성 보고 나르 삼성은 사교계 많이 쓰나? 자리가 좋아서 많이 쓸 거거든요. 나르 삼성 보지 말죠. 제발 버텨야 돼. 스킬 한번 써. 지금 당장 11을 이성도 솔직히 잘 띄우긴 했죠. 세나 잠깐 팔고 이 잡아. 팔지 말걸. 이번 상대 1등. 이분도 왜 이렇게 잘 뽑았죠? 아니, 왜 이렇게 다잘 뽑아? 저만 사기를 친게 아니긴 하네요. 이분은 육식의 드레이븐 2성. 심지어 젤이 있고. 덤블조끼로 갈게요. 자, 이거 팔렙 가서 찾을 거니까. 지금 징크스 쓸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여긴데, 여긴 요들이니까 좀 나중에 쓰겠죠, 7렙이라? 이러면 징크스 쓸 사람 거의 없으니까 좀만 더돈 모아서 확실히 징크스 5-1대 찾읍시다. 확실하게. 나이스. 애쉬 끌어주고. 애쉬 귀엽죠? 이러면 피갈리 한번 됐다. 그렇지. 돈도 벌고 피갈리도 되고. 대천사의 포옹, 후방 지원, 천상의 축복. 공속이 굳이 필요할까? 어차피 계속 연속 두번 때리는 거라서 공속이 진짜 많이는 필요 없거든요? 그냥 천축으로 갑시다. 이러면 3, 4교 섞기 좀 싫으니까 나중에 좀더 단단한 조합으로 가도 돼요. 뭐 강화술사 섞거나. 아마도 그냥 3강화 쪽을 섞을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해요. 3강화. 요걸로 1, 4교계만 받고. 그게 시너지적으로는 좀 이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갈게요. 제발 좀만 더 잡아줘. 나비 오리아나. 뒤집게? 이러면 포원을 만들 수 있죠. 좀 이따 나중에 완제템에서 요거 먹고 재활용이니까. 일단 리롤 일단 찍고. 내걸 되찾아주마. 일단 찍을게요. 당장 뭐 없으니까. 징크스 한 마리만. 징크스. 징크스. 와우.
이러면 거하게 모렐로 하나 뺍시다. 징크스가 떠줘야 되는데 안 떠주고 있고, 루시안도 지금 한 마리도 안 떴네요. 오케이 좋아. 와 돈 뭐야. 아 제리 말고 징크스 아무도 안 쓰거든요 진짜. 징크스 실코는 만약에 사귀기가 여기였으면 징크스 올리고 썼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합시다.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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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와. 근데 이거 여기 브랜드랑 싸울 때 계속 갱플랭크가 앞으로 나가면서 타겟팅이 되거든요. 많이 안 좋네 이건. 아니 징크스 좀요. 징 이거 강화 좀 올릴게요. 징크스 징크스 징 나이스. 이러면은 거학 징크스에 그냥 블루에 모렐로 주죠? 완제템으로만 징크스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다르다. 아닌가? 이러면은 뒤집게 빼고 포원에 만들고 대검 얘 그 고물상 쓰면 됩니다. 이제부터 배치도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요렇게 이러면 넣을 수 있는 거 그냥 경호대 한 마리 더. 앞라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리롤 돌려서 저거 삼성까지만. 자, 이번 상대는 시계태엽, 브레이븐덱, 베리덱 등등. 제발 따라올라. 보여줘 징크스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 시식이 주면서 실드 걸고 이겼죠. 나이스. 자 리롤 갱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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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플. 일단 여기까지. 루시안 머니까 루시안은 보지 맙시다. 이러면 얘 끌려오나? 자, 이번 상대는 꼴등 오역신가 특화이신 덱이네요. 아 징크스 올랐다. 나이스. 피읍 해야돼요. 피바라기 피바라기 피바라기. 나이스. 피읍 다 했고 너도 죽이고. 좀 불안불안한데. 아. 오 갱플랭크가 떴어. 나이스. 모르가나 이성 갱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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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플. 아 한 마리 좀 갱플 갱플 갱플.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뭐야 지팡이 안 됐네 적용. 제발 얘들아 좀만 더 힘내. 오쌍발이라 징크스가 해줄 수도 있어요. 진짜 해줄 수도 있고 해줘. 오 했다. 와 드디어 됐다. 진짜 왜 드디어 나와준 거야. 좋았다. 사경호 섞어도 되겠다 진짜. 이러면 얘 끌리나? 끌려. 그렇지. 이러면 질 수가 없지 않을까요? 갱플 삼성은 좀 달라. 그렇지.
삼성은 진짜 달라. 혼내놔. 이거 드레이븐 견제해야 되거든요. 드레이븐. 몇 명이 덤벼도 나만 믿으라고. 아 진짜 삼성 돼서 나 진짜 지는 그림 나오면 안 된다. 제대로 가자. 자, 이번 상대 1등 육시계 태요. 너무 강력하신 분이죠. 육시계인데 딜러가 3명. 할 수 있다. 버텨. 죽이고 죽이고 평타. 그렇지. 드레이븐 삼성만 안 되면은 제가 그냥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견제. 견제. 자, 이거 갈고. 이거 앞라인 하나 줄게요. 자, 이번에 육시계. 제발, 이번에도 이겨줘. 나이스. 오히려 좀 안전한 곳이야. 달려. 탕, 어. 징크스 해줘야 돼. 해줘. 그렇지. 다음 턴에 드레이븐만 안 되면 1등입니다. 드레이븐, 드레이븐, 어? 왜 하필 마지막에. 아니, 왜 하필 마지막에 이런 일이. 아, 왜 하필 마지막에. 박영호대로 갈게요, 일단. 일단 서풍으로 띄우긴 했거든요. 그래도 질 것 같긴 한데. 해줄 수 있니? 거학이라 또 몰라요? 거학? 근데 사경호대라 잘 달진 않는다. 이겼다. 아 VIP 아니면은 너무 쉽죠. 아이스. 요렇게 5쌍발 낭만덱을 한번 해봤는데 초반에 저렇게 쌍발총이 잔뜩 떠준다 그럴 때 진행해주시면 너무 좋은데요?